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엑소시스트 용문도령 최기택입니다. 자, 이민현이 들어와서 대운 들어오는 띠. 자, 지금부터는 40대의 대운 들어오는 분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말띠 되시는 45살. 그 다음은 이게 줄줄이네요. 뱀띠의 46살. 그리고 47의 삼재시죠, 이분들. 근데 용띠 분들도 대운이 들어옵니다. 자, 일단 45살 말띠 여러분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은 금전이 상승을 합니다. 제가 띠별 운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금전운이 상승을 하고 인연법도 상승을 하고 되게 좋은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금전 재물, 이 돈과 재물, 그리고 문서 변동 사항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자꾸만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띠 되시는 45살에 금전운이 상승한다, 인연법이 상승을 한다, 재물운과 건강, 그리고 돈과 재물 운이 따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뱀띠입니다. 뱀은 간사하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 황해도에서는 업구렁이도 있습니다. 업구렁이도 있기 때문에 업구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뱀이 큰 겁니다. 구렁이. 자, 이런 구렁이가 들어오면 일단 첫 번째 금전과 재물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금전 문제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이 대운이 들어오면서부터 금전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받는 것도 해결이 되는 거고 내가 돈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한테 돈을 또 빌려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돈 빌려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분들이 또 귀인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한다, 뭐를 한다 이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사업하면서 금전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또 동업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동업은 하시면 안 돼요. 대운이 들어왔는데 이거 투자해볼래 저거 투자해볼래 해서 엉뚱하게 돈 내밀었다가는 자기 코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6살 되시는 분들은 운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동업이나 이런 건 피하시면은 대운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 다음은 47살의 용띠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삼재팔란이죠. 근데 삼재팔란임에도 불구하고 복삼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삼재는 말 그대로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삼재긴 삼재지만은 그냥 복이 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분들 또한도 금전운이 상승을 합니다. 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면은 승진수가 있대요. 그리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면은 또 합격할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47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제 두 개, 세 개, 만약 가기가 한 개다.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번창을 한다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47에 들어와서 성주운이 심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성주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매매운이 들어온대요. 아까 말을 했죠, 제가. 문서가 여러 개가 보인다고 지금. 유난히 40대 중에서도 제일 크게 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매매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를 팔아야 된다. 근데 요즘은 매매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어떤 분들은, 당선 윤석열 씨가 됐죠. 그분이 취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자, 그래서 매매를 시도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문서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조금 대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문서 검토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띠 45살, 금전운이 상승을 한다, 인연법이 들어온다, 재물운과 돈과 재물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뱀띠 46살, 재물운이 상승을 한다, 금전 문제가 해결이 된답니다. 그리고 귀인의 도움이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47살, 금전운이 상승을 하고 승진수가 있대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리고 매매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파는 것도 매매고 매도 매수. 여러분들 47살에는 조금 좋은 운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보였습니다.
말띠, 뱀띠, 그 다음에 용띠였습니다. 45살, 46살, 47살. 이분들의 올 대운을 크게 받으시고, 고생 없이 무탈하게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